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시차 출퇴근제나 시간 선택 근무제 같은 유연 근무제가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유연 근무제의 현 주소와 제도 정착을 위해 필요한 보완책들을 송민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전 8시 40분, 맞벌이인 정명진 씨는 부인 대신 매일 아침 아들 하온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줍니다. 출퇴근 시간을 1시간 늦춘 시차 출퇴근제를 선택한 뒤 가능해진 일입니다. 아무래도 와이프도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아빠 이거 뭐예요? 아침에 제가 많이 도와주니까 더 많이 좋아하고 서로 많이 배려하게 되죠. 오후 2시부터 4시간만 일하는 기업 내 간호사 정영글 씨. 선택 시간 근무를 하면서 육아도 하면서 경력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직장 어린이집에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고 그렇게 일할 수 있어서 좋고요. 또 간호사로서 엄마로서 역할에 충분히 충실할 수 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모두 유연 근무 형태들로 맞벌이 부부나 장거리 출퇴근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도 확산을 위해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근로자가 일주일에 3일 이상 유연 근무를 할 경우 지난해엔 사업장에 7만 원을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한 명당 연간 지원금이 최대 520만 원입니다.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에 연 최대 52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그룹웨어라든지 아니면 클라우드 등 재택근무에 필요한 필수 인프라를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라고. 하지만 만성적인 구인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으로선 선뜻 도입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또 교대 근무를 하는 생산직의 경우 맞물려 돌아가는 업무 특성상 적용이 쉽지 않아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송민아입니다.